우선은 저 도마를 좀 하나 주세요. 자, 사실 이 명절 때 네. 전 많이 하셨을 텐데 아우 또 나물이 남으니 이걸 어떻게 하냐 그렇죠. 또 그러고 계셨을 네. 거거든요. 맞아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저기 삼색나물 있죠. 삼색나물. 네. 자, 삼색나물에 뭐뭐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고사리. 네. 그리고 요게 시금치. 시금치. 도라지. 도라지, 이렇게. 네, 이렇게 네. 해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제사상에 올리거나 이제 그럴 때는 거의 간을 뭐, 간장이나 소금, 네. 이렇게 뭐 참기름 뭐 이런 식으로 간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춧가루 같은 것도 안 넣고 그렇게 하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좀 맛이 부드러워서 이렇게 변신을 하기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고사리 나물도 종종종종 이렇게 썰어주세요. 아, 고사리나물 아주 고소한 그 향이 그렇죠. 참 맛있는 향이 나는데도 맛있어요. 남을 때가 있어요, 사실. 남죠. 남고 네. 거의 이제 비빔밥 네네. 해서 먹는데 그것도 지겹죠, 매해. 그걸 좀 큰 것 좀 주세요. 네. 네, 구워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고사리 이제 종종종 썰은 것도 네, 집어넣고 넣고 그리고 네. 이제 시금치하고 도라지도 시금치 네. 지금 다 하기엔 좀 많을 것 같으세요. 제가 조금 덜어서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시금치 나물도 그래서 네. 같이 종종종종 네. 네, 이렇게 썰어주세요. 네. 이미 참기름에 이렇게 맛을 냈더니 썰면서 썰으니까 고소한 맛이 확 이렇게 올라오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도라지. 도라지도 아니 저 그 선생님께서 네.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네네 네. 아니 내가 이걸 얼마나 공들여서 만들었는데 그렇죠 이게 남아 그렇죠 이걸 안 먹어 그리고 이제 추석 때 가족들이 네. 모이잖아요 네. 이제 뭐 큰 집에 모이고 시댁에 네. 모이고 그러면은 네. 이제 그래요 아 우리 시어머니 손이 커 손이 커서 저런 걸 다 이제 싸줘 내 싸주면 맞아, 맞아. 집에 가서 먹지도 않고 버려 또 그러잖아요 아니 그 저희 집이에요 저희 집 근데 누구네 집이나 다 그럴 네, 거예요 네. 근데 그거 버리지 말고 네.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변신해서 먹는데 근데 이렇게 들어간 재료들이 네. 뭐 따로 사는 게 아니고 네. 어차피 명절 음식 하면서 다 있는 재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두부도 그렇죠. 뭐 이런 것들 다 있는 재료들이니까 네. 그러면 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색다른 맛을 또 느낄 수 있으니까 네, 네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요. 자, 그다음에 네. 면보가 준비되어 있어요. 네. 준비가 되는데요. 이제 잠깐 이제 두부를 네. 저희가 좀 양을 네. 네, 붙일 만큼만 할게요. 네. 반번만 해서요. 우선은 에다가 네. 요거를 집어넣고 네. 확 짜주세요. 두부에는 이제 물기가 많으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짜서 물기가 안 그러면 이 전을 부을 때 물이 너무 지퍽거리면 네. 모양이 부서져 버려요. 부서져 버리죠. 부서져서 네. 이렇게 해서 꽉 짜서 물기를 빼주세요. 네. 어차피 섞어질 거니까 뭉그러져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전할 때도 좀 간을 해줘야 돼요. 네. 간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은 안 하죠. 안 해요? 네. 왜냐면 나물에 양념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서는 여기다가 뭐 밀가루 해주셔도 되고 분칫가루도 좋고 네. 좀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좀 바삭하게 맛을 더해놓기 위해서 녹말가루 조금 더 넣고요. 네. 넣고서 그다음에 여기다가 물 대신에 뭐를 넣냐면 달걀이 또 들어가네요. 네. 달걀을 넣어서. 오. 네, 해서. 야, 이거 좋네요. 아니, 이게, 그, 전으로 맛있게 먹는 것도 참 좋고, 네. 그, 전 자체로만 봐도, 그, 채소가 듬뿍 들어간 전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참, 그, 궁합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물론 명절 때 전 많이 드셨겠지만, 네. 또 요거는 좀 깔끔하게 느끼하지 않게 먹고, 바로 부쳐서 먹는 애니까, 네. 또 색다르게 해서 드셔도 되고요. 네. 그러니까. 자. 자, 이걸 이렇게 잘 또 섞어서. 네, 섞어주세요. 만들어줍니다. 네. 섞어서, 자, 이렇게 해주시면. 네. 이제 골고루 골고루 섞이게. 네. 잘 섞어만 주시면 돼요.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어머, 맞아. 우리 집이 저렇게 맨날 나물이 남았는데 하면서. 네. 이거 지금 눈여겨서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붙여볼게요. 네. 자, 저쪽으로 가볼까요? 자, 이동을 네.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자, 그 사이에 지금 네. 요거 붙이기 전에 보시면은 요 우리 조기요 조기 네 끓는 소리가 들리죠? 네. 한번 열어볼게요. 아, 네. 오호 야 끓고 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양념도 살살 이렇게 좀 골고루 되게
데워 들어가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아, 이 칼칼한 양. 네. 이 예술인데요, 지금. 그다음에 이제 호박도에다가 네. 이렇게 넣어서 간도 배 들어가고 네. 이제 조기가 한 반 정도 익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 정도 익은 데에다가 이제 호박을 넣어야지. 처음부터 호박을 넣어버리면 네. 너무 물컹거리면 맛이 덜하죠. 네. 그래서 또 설컹설컹하게 또 씹히는 맛이 있어야지 좋으니까 넣고 홍고추, 청고추도 물론 뭐 모양으로만 넣는 게 아니고 맛도 내주기 위해서 넣어주는 거니까 네. 이렇게 넣으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끓어오르면은 2차 조리가 다시 한번 시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어요. 그렇죠. 자.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서 다시 뚜껑을 덮어가면서 할게요. 네. 네. 자, 뚜껑이 덮였고요. 그럼 저희 이제 그 부침, 전 한번 부쳐내보는 거죠? 네, 전을 부칠 건데요. 네. 우선 전을 부치기 위해서 네. 팬을 좀 달궈줬고요. 네. 팬이 뜨거울 때 네, 이렇게 기름을 좀 둘러주시고요. 아, 아마 명절 한번 치러내시고 나면 네. 뭐 전 부치는 거는 아마 어느 정도 이제 아, 전 부치는 거야 뭐. 그렇죠. 네. 금방 후루룩이지? 후루룩이죠. 네. 뭐. 사실 제일 맛있는 거는 부칠 때 네. 옆에서 하나씩 먹는 거. 그게 제일 맛있죠.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넣고 요거를 너무 크지 않게. 그래서 저 어릴 때 그 저희 어머니가 옆에서 제가 전 하나씩 집어먹으면 네. 너무 귀여워하시고 예뻐하시는 게 느껴지시다가 계속 집어먹으면 이제 그만 좀 그렇지. 그만 좀 집어먹으라고 상에다 올릴 건데 내놓을 게 없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동글동글하게 모양을 내서 네 넣을게요 자 이렇게 네. 네 모양을 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수저씩 네 해서 제가 여기 숟가락을 좀 깨끗한 걸로 할게요 네네네. 이게 간절했던 거라서 굳네요. 네. 어우, 지금 되게 구수한 향이네요. 그쵸? 네. 간도 좀 줄이고, 여기 지금 또 하면서 네. 양념이 있는 거라서요. 네. 탈 수 있으니까 불을 조금 줄여가면서 해주세요. 어머, 잠깐만요. 네. 아, 이거 진짜 먹으면 되게 향긋하겠어요. 그쵸? 하면서 또 씹히는 맛도 있고 그러네요. 사실 저는 이미 좀 간도 돼 있고 이런 나물이라 네. 그런 향보다는 그냥 이렇게 뭐 씹히는 맛 뭐 그런 거겠다 했는데 네. 나물 향이 참 어쩜 이렇게 좋죠? 고소하게 네네네. 올라오죠? 또 가진 양념이 다 돼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모양도 이렇게 좀 잘 내서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가장자레인데 기름을 네. 살짝만 너무 많이 시간 눌러주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타지 않게만 슬쩍슬쩍슬쩍 네. 해주세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벌써 색이 났죠? 네. 맛있게 보이네요. 아 맛있겠어요. 네. 사실 이 전에 두부가 같이 들어가면요. 되게 고소해지고 맛있습니다. 또 식감도 좋고 그렇죠. 네. 아니 이렇게 그 명절 때 만들어 놓은 그 나물로 이렇게 해 놓으면 네. 또 명절이야? 집에서 또 네. 또 손님 오셔? 또 누구 오셔?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네. 맨날 먹네 또 저는 또 전대로 그런 맛이 있지만 네. 또 색다르게 드실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나중에 명절 아닐 때 이거 해 먹자고 네. 또 나물 또 할 수가 없거든요. 아 그럼 뭐 요새 고기 유행이던데 뭐. 귓방망이 그럼 그거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노래 나오는 거죠 네, 네. 강큰 뭐 남편 시리즈 뭐 이런 거 되겠죠 자, 이렇게 네. 해서 다 됐어요 됐어요 저는 그럼 네. 완성그릇 준비를 좀 해놓겠습니다 네. 한쪽에서 네. 네 해주시고 잠깐 이 조기를 잠깐 좀 볼게요 네, 네. 자, 이렇게 바글바글 다 됐을 것 같거든요 어디 한번 볼게요 우와 네, 다 됐어요 다 돼서 이제 네. 뚜껑을 좀 열어갖고 이 네. 물기를 좀 날려주시고요. 여기 보면 이 호박이 조금 덜 익은 게 보이죠. 네, 네. 그래서 호박이 좀 더 익을 때까지 네. 이렇게 좀 양념을 하면서 한 2, 3분만 더 졸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끼얹어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끼얹어서 네. 해주면 되고 전을 네. 접시에 한번 좀 담아볼까요? 네, 네, 네. 자, 한번 담아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접시를 접시를 여기다가 네.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면 네. 네. 담아볼게요 우선 되게 고소하겠어 정말 이게 일단은 전 자체도 맛있게 그렇죠
구워진 고소함이 있죠. 두부도 고소하죠. 네. 나물의 고소함과 향긋함이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접시에 가지런히 이렇게 이렇게 담아주시면 되고요. 네. 야, 이게 옮겨 담을 때 네. 벌써 이 고소함과 향이 달라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다가 이제 네. 뭐 양념장을 조금 칼칼한 양념장 섞어서 같이 드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자. 간장. 네. 간장 이제 간해주셔야 돼요. 간장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칼칼하게 고춧가루 조금 넣을게요. 고춧가루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네. 술 조금 넣어주고요. 네. 청주나 뭐 맛술이나 넣어주시면 되고요. 양파 좀 다져주세요. 그리고 쪽파, 네. 쪽파도 다져서 아니 송송 썰어서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 양념장은요 콕 찍어 먹는 게 아니고 이걸 올려서 먹는 거예요. 약간 뻑뻑하게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통깨도 좀 넣고요. 네. 이렇게 잘 넣어서 꼭 양념장 그릇에 주시면 네. 그러면 얘를 찍어 먹지 말고 젓가락에 이제 조금씩 얹어갖고 네. 그렇게 해서 드시면 맛있게 또 이제 양파는 생양파를 넣었으니까 네. 매콤. 한 맛이 나면서 이렇게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곁들여갖고 드시면 네. 완성이 되고요. 네. 그 사이에 보니까 그 조기 이제 다 된 네. 거죠? 다 됐어요. 네, 한번 또 옮겨서. 자, 옮겨올게요. 네.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아, 뭐 이대로 이렇게 드셔도 되지만, 네. 우리가 또 이 안에 기왕이면 네. 오늘 주인공이 또 조기도 조기지만, 네. 고사리를 또 했잖아요. 그러면 네, 이렇게 해서 부서지지 않게. 아, 이거 모양 그대로. 그대로. 야. 아니, 조기는 진짜 예전에는 조 어릴 때만 해도요. 네. 어, 되게 고급 재료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밑에 숨겨져 있는. 네. 그것도 조기도 조기지만요. 네. 고사리가 좀 맛있거든요. 고사리를 이렇게 네. 보이게. 네. 보이게 이렇게. 담아서 주시고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요, 네. 고사리가 너무 맛있어요. 고사리가 요거는 메인인가요? 메인. 고사리가 네. 소고기 씹는 맛처럼 그렇게 네. 맛있게 이렇게 해서 먹고 호박도. 아이고, 아니 이게 그 색이요, 호박 네. 들어가고 또 고사리에. 갈색도 이렇게 나고 네. 이러니까 그렇죠. 먹는 사람이 더 기분 좋은 거 있죠? 색 좋아도 참 잘 맞아서. 색 좋아도 잘 된 거죠. 네. 자, 됐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몸직스럽습니다. 네. 자, 나물에 정말 아주 멋진 변신이고요. 맛있는 변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요리 완성됐습니다.